아유, 바람이 아주 시원하다. 자, 태백도 이제 장마 기간이 시작됐는데, 간간이 이렇게 저 햇빛도 보이고, 어제는 줄기차게 오더니 오늘은 구름 사이로 햇빛도 약간씩 보이고, 지금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덥지도 않고. 저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하루 쉬면서, 여기도 아주 준서를 싹 해놓으니까 깨끗해졌네. 자, 오늘 비도 오고 자연인 분을 좀 만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밥한 공기 이렇게 차려주기 때문에 얼른 먹고 저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멸치 볶음, 황태 뭐 무침. 요거는 이게 명란젓이던가? 아니, 요즘에 산인이 약자? 한인 약당님. 그 사람 당신 때문에 타격 받아갖고.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네, 보기 좋다. 야, 이, 아, 근데 어쩌다. 반찬이네. 그쪽으로만 가봐. 아니, 이게 몰려야 이게 좀 찍혀요. 아니에요. 아, 빨리 먹고 출발해. 이거 고추장 요번에 우리 얻은 건가? 그게 저기 담소비로 주신 거. 맛있네. 맛이 떨어지잖아. 진짜 고추장이네요. 고추장인데 가짜 고추장도 있어? 아니, 맛없는 게. 내가 뽀뽀때는 미쳐버리겠어. 내가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좀 이따 해결 그 들어가는구먼. 진짜 살 수가 없어. 또또 너 일로 와. 너 어쩌고 그러냐, 애가? 응? 너가 고추장 다음에 찍어 먹는 것은 훨씬 맛있답니다. 이 고추장 진짜 산골 고추장이네요. 와. 떡볶이 드실 건 없어요. 맵싸기래, 맵싸기. 이거 밥 비벼 먹어보세요, 이거. 멸치꼬치 자득이에요. 난 이거 입맛 없으니까 이거 해서 밥 비벼 먹으면. 매울 텐데요. 안 매워. 넣고 밥을 비벼 드셔. 맛이 확 산다니까. 김싸서.
어때? 그렇게 맵지 않네. 안 매워. 이렇게 비워서 이 김 싸서 먹어봐. 너 일로 와. 난 저 오늘 혼나야 돼. 누가 저랬다가 일로 와. 여사님 미안한데 물 좀 줘요. 목이 메려갑니다. 이제 아저씨는 오늘 내가 지 살판이 났어. 뭐 요런 게 다 있네. 맵싸기. 다대기예요. 다대기. 그러니까 청양고추하고 메리치, 잔메리치 넣고. 근데 옛날에 해 먹었었어. 근데 손이 많이 가고 시켜봤어. 이거는 아, 미역도 맛있네요. 이렇게 똥물 빼가지고 찍어 드셔. 이렇게 어머, 내일이 6월달 막날 같은데. 응. 내일이 무슨 요일이지? 아니야. 내일 월요일. 월요일인데. 뭐 오늘 막날이다. 삼시? 오늘 막날이요. 하늘이 잘 제대로 나옵니까 지금 내가? 잘 나오지요. 그냥 도깨비가 안 나오면 되겠어. 나 좀 비벼 먹을까? 응. 꽃이 이거 넣고 꽃에다 넣고 비벼. 아 이게 참 신기하지? 아니 신기한 게 난 예전에 이런 음식은 들이다 보지도 않았는데. 아 이게 저게 밥도둑이야. 입맛 없고 그랬대. 이렇게 너도 엄마하고 밥 먹다 보니까 식성도 변하는 거고. 아 굳이 뭐 다른 거하고 뭐 이거 메리치도 좀 넣고. 원래 메리치가 들어가야 더 맛있어. 밥 더 줄까? 응, 응. 밥 더 드셔. 빨리 가야 돼. 더 드셔. 갈 때 그 가서 뭘 호이 꺼먹는 거 외에는 못하니까 김밥을 사가는 게 낫겠죠. 누구 얘기를 하실까? 어디 사시나? 아 있어요. 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김밥 사가는 게 김밥 쉬지 않을까? 요새는 날씨가 금방 그래 안 돼. 불빛집에 올라가도 안 쉬는데 뭐. 이렇게 할게요. 네. 멸치가 맛있어. 멸치가 완전 싱싱하네. 응, 싱싱해. 어쩌라고? 얘 지금 나한테 끙끙거리는 거 맛있어. 맛있어. 그래도 이렇게 한 거 한 거 먹고 가야죠. 미역국이 안 주셔. 이 양반 드리려고 쪼이도 두 병 샀는데. 이렇게 비벼 먹으면 밥을 먹게 되잖아. 억지로 해도. 진짜 날씨가 되는 것 같다. 진짜 장바탕은 몰라. 이랬다가 또 비오고 그래. 응. 일단 막 와르르 온다니까. 무산 뒤에서 하나 빼 달고 와야 돼. 그러니까. 고기하고 그 집에 부엌에 숯불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제도 샤워하고 두 명 샀는데. 그 분위기 좀 멋져요, 좀. 장사 어? 안 먹어? 이어고 응, 다 먹었나, 빨리. 한 10분 넘었을 것 같은데. 10분이네요. 10분? 예. 김도 맛있다. 밥 더 드려? 요 정도면 되면 그림이 좀 나오는데. 봐요? 잠깐만 봐요. 멸치가 똥을 쫄은 똥을 달리고 멸치가 싱싱하네. 색깔이 이렇게 싱싱해요. 아, 이런 멸치는 나를 처음 봤어. 멸치가 좀 지리비리한데. 봐봐, 쫄깃쫄깃. 이건 진짜 완전 1등급이네. 1등급 하면 상대를 안 하셔. 그분께서 그래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까 그분께서는 뭐든지 다 1등해야 돼. 그러니까 멸치가 이제 좀 먹으면 좀 그런데 딱딱하면서 색깔도 약간 비린맛도 나는데 누르기 진짜 멸치. 커피 한잔 넣어보면 좋겠는데. 커피 한잔 먹는가? 일본 맛집. 바람이 또 되게 세게 불어오네. 커피는 이상하게 나는 종이컵에 따라 먹어야지 맛있더라. 그래서 종이컵을 사놨다며. 맛이 어떠요? 맛있지? 아, 차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겠지, 안 가겠어? 여름에는 음식을 이렇게 하면은 싹 먹어 해쳐야지. 냅두면 바로바로 쉬어버려가지고. 그렇지. 특히 요새 장마철은 더워. 하여튼 오늘 가가지고 그 그 양반도 혼자 산 꼭대기 살다 보니까 외로워서 그래? 알아보는 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우리 나이야. 혼자 사셔? 응. 꼭대기에서? 응. 주위에 집 없어? 없어. 집도 없는데. 거기 아니신가? 아, 알겠다. 아, 그렇지. 거기 저기 구워 먹으면 맛있지. 잘했네. 고기 사가고. 잘했어. 김밥이랑 좀 사가. 안 사가도 하긴 밥이 있지 않을까, 거기? 만약에 밥이나 있겠나. 워낙에 깔끔하면 깔끔하신 분이잖아. 아유, 그럼 늦어서 큰일 났네. 빨리 가, 빨리. 자, 시청자님들 여기서 맺겠습니다. 이제 산으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